추석 연휴 첫날부터 전남 곳곳에서 코로나19 산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. 전남에서는 어제 목포에서 자가격리 도중 한 명이 확진됐으며 장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등 6개 지역에서 1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. 오늘 아침 10시 기준 목포와 여수, 화순에서 3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